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자꾸 역을 올리잖아요. 이게 짧아져요. 이게 짧으면 사람이 귀여워 보여요. 어려 보이십니다.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10년 젊어지는 동원운동법으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시죠. 대한민국 1세대 성형외과 의사이고요. 강남 성형외과의 터줏대감이십니다. 바나바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재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우리 네. 반재상 원장님 동원운동 알려주셔가지고 네, 네. 유튜브에 얼굴 젊어지는 운동이 유행하다시피 거의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뭐 다른 원장님들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그런 네. 콘텐츠를 올려주셔가지고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반재상 원장님한테 여쭤볼 네. 것은 네. 동안운동법 총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네. 그와 함께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까지 네. 네,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성형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네. 동안의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얼굴에 처짐이 좀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를 네. 들면은 뭐, 팔자주름도 좀 없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좀 좋으면서, 네. 그 다음에 얼굴은 사실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밑에 쪽 얼굴이 넓어져요. 네, 넓어지고 얼굴이 좀 길어집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말하는 동안의 조건이 있는데 네. 일단은 얼굴이 하관이 좀 짧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관이 좀 짧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내려오다 보면은 인중이 좀 길어지고 얼굴이 전체도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가운데 얼굴 있죠. 예, 예. 이 가운데 얼굴이 조금 탄력이 있고 좀 볼륨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 보인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세 개로 나눠서 네네. 중안부, 네. 하안부, 상안부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안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여기를 키워주는 동안 PT라고 하시는 네네. 거죠? 동안 PT죠. 네. 근육을 단련하자. 네네네. 네. 그 동안 PT의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네. 아래쪽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엄숙하게 사는 분위기였던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제가 만약에 네, 이렇게 네. 타다가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다 휴대폰을 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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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휴대폰을 하는데 다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여긴 찡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얼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네. 사실은 그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네.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안운동을 시작한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에 입을 조금 벌리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을 네. 꼭 다물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고치려면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의식을 해서 내가 지금 입 다물고 있지? 고쳐야지.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힘 빼고 있나? 의식적으로. 계속 그거를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한 세 달쯤 되면 그 다음에는 동안 운동을 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정도.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안면부 PT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네네. 평상시에 표정을 네, 그렇죠. 이쪽에 힘 빼는 걸 자꾸 먼저 그렇죠. 그래야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힘을 빼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 힘을 줘야 되는데 네. 이 힘을 주는 운동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뭐 선생님들은 뭐 리라고 하라고 그러고 어떤 쌤은 으라고 그러고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에 맞는 그런 방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네. 키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 치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치아가. 그죠? 위치아가 보여야지 이 중안면부의 근육들이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치아가 보이게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 여기 근육들은요 다 영어로 따지면 립 엘리베이터예요. 다 올리는 근육들이죠.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잖아요. 네, 올리는 네. 근육들이니까 네. 걔네들이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입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자꾸 역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네. 짧아져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짧아지죠. 짧아지네. 짧아지죠. 이게 짧으면 사람이 귀여워 보여요. 어려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안 운동은 사실은 이 아래쪽 턱으로 처진 이 부분을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입술을 전반적으로 짧게 하고 올리면서 여기 피부를 굉장히 탱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육을 잘 단련하는 게 정말 어려 보이시는데 진짜 돈 안 드리고 어려 보이시는데 저까지 안 오셔도 어려 보이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영상 지난 영상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 최종화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 영상의 그 댓글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을 주다 보면 눈가주름, 뭐 팔자주름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초보일 때 이제 사람들 보고 제가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눈가주름 생기고 여기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좀 많이 하게 되면 저처럼 많이 하게 되면 가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이제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요령을 좀 제가 보세요. 만약에 좀 동안 운동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보시는데 주름이 문제다 그러면 여기다 이런 데다가 충분히 크림을 바르세요. 보습크림을 좀 발라주시고 살짝 피면서 으쓱이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주름이 덜 생기게 돼요.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살짝 피시면서 이렇게 으쓱이면 그죠? 훨씬 더 편하게 그런 부담을 안 가지실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많이 하시면 좀 프로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런 데 주름 안 생기거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아가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름에 대한 또 답변 주셨고 그래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빨대 활용하는 방법 이게 약간 소프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앙다물지 마시고요. 가볍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살짝 여기가 힘이 드시면 그죠? 이거를 갖다가 앙당을 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가볍게 무시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힘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세게 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살짝. 그죠?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제 또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5분 정도 하루에 하시면 얼굴이 그날은 좀 뭔가 좀 탁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꼭 해보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니까 표정이 밝아지면 기분도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4-50년 이렇게 완전히 굳어지신 분들 표정이 그렇죠. 여기 보면 호두 껍데기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힘을 팍 주면 근데 요 근육은 입을 이렇게 내리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럴 때 요 근육하고 그다음에 입꼬리 내리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살짝 놔주면 여기에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여기다가 살짝만 보톡스로 해서 여기 힘을 좀 빼주면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이니까 해부학적으로 딱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이제 동안의 또 조건 중에서 얼굴 좀 작아지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얼굴 좀 작은 얼굴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운동 방법 이런 거. 사실은 얼굴이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탄력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피부가 늘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육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육 관리. 근데 이제 웃는 근육, 제가 말하는 어떤 그 동안 근육은 당연히 중앙면부에 있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죠? 먹을 때, 씹을 때, 씹을 때 쓰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근육들이 너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교근과 축두근이에요. 요 근육들을 잘 풀어주는 관리, 요런 것들을 잘 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근육을 관리하면서 얼굴이 지나치게 좀 넓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보면은 주로 여기 관자놀이 뼈 있죠? 그 위쪽. 그죠? 위쪽에, 그죠? 여기 부분을 잘 눌러주셔도 좋아요. 그죠?
이렇게 시원하죠? 네. 시원하면서도 피곤함이 풀리면서도 네. 상대적으로 이 근육이 너무 지나치게 뭉쳐서 여기가 볼록해지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근은 주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네. 그죠? 네, 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관자놀이까지 여기 밑에 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눌러주시면 여기하고 요 밑에 여기 조금 밑에 이런 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상대적으로 좀 뭔가 좀 시원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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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지시면서 이쪽 근육이 좀 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근육이 뭉치는 거를 좀 네.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네. 이제 너무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좀 피부에 주름 같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제 가볍게 크림을 좀 발라서 크림을 발라서 좀 매끈하게 해주시고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면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반재성 원장님 나와주셔서 네. 동안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마사지를 네. 매일매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